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FW 시즌을 맞이하면서 다시 돌아온 키미의 OCO 장바구니 뚜까뚜까 컨텐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브랜드 신상도 나왔고 그 외에 제 마음에 드는 신상들까지 할인 뚜까뚜까 해왔으니까요. 시즌 시작을 기존 할인 가격에 스토커즈 15% 추가 할인 쿠폰까지 먹이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현명한 소비해야지. 자, 그럼 제 신상 장바구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첫 번째 룩은 남성분들 치트키 룩, 셔츠 룩. 이거 싫어할 여자 없지. 로파이의 셔츠를 단색 셔츠로 추천드리는데요. 코튼백 부드러우면서 크리스피한 터치감의 셔츠 딱 아시죠? 전체적으로 루즈하면서 크리스피한 원단감으로 각이 적당히 잡혀서 체형 보완도 해주고 깔끔합니다. 우선 제가 이 셔츠를 고르는 데는 바로 컬러감. 요즘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셔츠도 막 입어보는데 채도 좀 짙은 컬러감 쨍한 셔츠를 입었을 때 그 쾌감이 포인트도 되면서 시선을 사로잡는 느낌. 하지만 좀 더 무난하고 활용도 좋을 셔츠 컬러감을 찾으신다면 크리미한 컬러의 에버닝 컬러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팬츠로는 비얼디드의 그 팬츠. 그 핀스트라이프 들어간 거 내가 팝업 갔을 때부터 이거 내가 꼭 할인해가지고 추천할 거예요 했던 그 바지인데 있더라고. 부드럽고 찰랑이면서 흘러내리는 원단감이 앞으로 투턱 잡히면서 루즈하게 추르르 떨어지는 실루엣도 너무 예뻐. 말했죠? 요 팬츠는 살짝 보일랑말랑하는 저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너무 매력적인 팬츠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이번 시즌 트렌드 중 하나인 콰이어트 모디스트 럭셔리. 여기저기 클래식하면서도 살짝 모던하게 풀기에 되게 좋은 팬츠니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발은 아유 정말 로퍼 준비했잖요. 어디서 온 사투리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해주시는 킨치. 로퍼는 포멀하다? 그렇지 않을 제품으로 준비했죠. 너는 다 생각 있구나. 이거 짧으면 편집 다 때릴 거예요. 워싱 말가죽으로 광택함 없이 매트한 편이고 구깃구깃 빈티지한 느낌까지 완전 제 취향이었습니다. 로퍼 자체가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포멀하게도 하지만 요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맛 때문에 캐주얼 룩에도 너무 찰떡이에요. 3.5cm 굽에 인솔에 쿠셔닝까지 들어가지고 대표님 이거 여자 사이즈는 안 만들어주시나요? 제가 추천하는데 제 건 없네요. 가볍고 깔끔하게 요런 착착한 남자랑 데이트하고 싶다. 데이트할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스토커즈. 다음 착장은 좀 빈티지하면서도 에스닉한 캐주얼한 룩. 제가 샘플 단계에서부터 되게 신나가지고 언제 나와 언제 나와요 쫄랐던 제품. 트윈의 옴브레 체크 셔츠인데 트윈스럽게 살짝 유니크하고 빈티지스러운 원단을 셀렉해주셨더라고요. 두 컬러가 제 눈에 띄었는데 두 원단 살짝 차이가 있어서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이비 컬러는 코튼백으로 보풀 살짝 올라오게 처리된 포근하면서도 부드러운 터치감의 원단이고요. 핑크 컬러는 코튼 99 폴리우레탄 1로 부드럽지만 네이비 컬러보다 덜 포근? 좀 더 찰랑이는 크림클이 매력적인 원단입니다. 사이즈감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모델이 이 셔츠 2-3 사이즈 입는 거 비교샷 보여드릴게요. 두 체크 셔츠 모두 색감이 좀 유니크하고 오묘하니 너무 매력적이어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고 있는 셔츠요? 아더 컬러. 이건 색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어려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바지로는 트윈의 와인 데님. 이거 내가 자주 입는 영상 최애템 편에도 추천했잖아. 적당한 두께감의 데님으로 전체적으로 루즈하면서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지는 피팅감. 요 데님의 포인트는 뭐다? 옆쪽으로 들어간 자수 디테일. 에스닉하면서 포인트 주기 너무 좋잖아. 게다가 이번에 블랙 버전이 신상으로 나온다고 해서 샘플에도 빨리 주세요. 쪼르고 쫄랐지.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하시라고. 같은 데님이지만 컬러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코디를 해봤는데 여기에 슈즈로는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을 독일군을 W 아실 분들은 이미 여기 만든 채 좋은 거 아시더라고요. 중청 데님은 캐주얼한 모드를 살려서 크레페 솔저 모델을 신겨봤는데요. FW 시즌이만큼 스웨이드만한 분의 스니커즈 없다. 이름대로 크레페 솔로 체크감도 폭신하고 4.5cm 키 높이 엄청나다. 독일군이지만 어느 정도 청키함이 있고 발볼도 여유로워서 발볼러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흑청 데님 룩엔 좀 더 힙 캐주얼한 느낌으로 밤베르크 모델을 신겼습니다. 좀 더 슬림한 쉐입감에 슈레이스 부분이 살짝 스포티한 느낌 놔주면서 스토퍼까지. 이거 진짜 편한 디테일이더라고. 부드러운 워싱 소가죽으로 질감과 주름 표현이 좋아서 예쁘고 광택감 없이 매트해서 오히려 좋아. 3.5cm의 굽으로 적당한 쿠셔닝의 인솔로 좋은 착화감이었어요. 얘는 말이죠, 뭔가 구두를 신자니 살짝 투머치한 것 같기도 하고 고를 때 신어주면 좋은 슈즈예요. 요렇게 코디하고 살짝 가을 감성 느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Stalkers.
마지막 룩은 아우터까지 준비해본 따라하기 쉬울 그런지 룩입니다. 아우터로는 주황 옷무에 데님 마원으로 요거는 특별히 추가 20% 할인을 받아왔지. 오고 잘했어, 오고 잘했어. 올해 트렌디한 데님 아우터류들이 많이 보여질 예정인데 요거 아주 위험을 딱집니다. 일단 제가 마원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은 내가 입었을 때도 뚱뚱해 보이면 안 돼. 부드러운 데님 원단감에 3온즈 정도의 충전재까지 들어가 있어서 쌀쌀해졌을 때까지 입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간 누리끼리 워싱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소매 라인의 데미지 디테일까지. 이거지! 그런지하면서도 빈티지한 바이브. 넥라인 밑단 소매 쪽 니트 립 처리도 뽀짝한 포인트가 되고, 아 근데 요거는 컬러적으로 중청흑청 둘 다 예뻐서 추천을 감히 못 드리겠네요. 취향에 맞춰서. 이너로는 트렌디하게 체크 셔츠이지만 마원과 함께 스타일링했을 때 예쁠 후드 체크 셔츠. 아르반 제품으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원단감이 좀 잘 나요. 우선 옵스퀘어 루즈드 후드 셔츠는 코튼백, 두껍진 않지만 살짝 브러싱된 원단감이라 부드럽고 포근한 터치감이고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체크 패턴이지만 블루 컬러가 포인트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른 타입은 플레이드 루즈즈 체크 후드 셔츠인데 코튼백, 얇고 부드러우면서 살짝 건조한 터치감의 원단감입니다. 매력적으로 톤다운된 레드 컬러감이 빈티지한 감성 포인트 주기 좋겠더라고. 두 제품 모두 여유로운 실루엣에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고 적당해서 단품으로도 이너로도 레이어링용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제품이에요. 여기에 바지로는 가성비 제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코튼백 립스틱 원단으로 매트한 터치감에 적당히 탄탄한 원단감. 구한 느낌 없이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에 밑단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가격도 좋고 디테일이 막 부담스럽지 않은 입문템, 휘뚤템으로 추천드릴게요. 슈즈로는 제가 좋아하는 스니커즈 브랜드죠. 그라퍼리즈. 저는 개인적으로 그라퍼리즈 착화감이 반스보다 좋아서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게다가 깔끔 담백한 스타일이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여기저기 코디에 잘 묻습니다. 에크로 블랙은 블랙 밑창 때문에 은근 슈즈가 포인트 되면서 미니멀하게 멋부리기 좋았고, 브라운 스웨이드는 FW 시즌 분의 슈즈. 확실히 색감 표현이 좋은데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얄쌍한 듯 적당히 둥근 쉐입감으로 정말 다양한 코디에 뽕 빠지게 활용하기 좋습니다. 생활 방수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폭우 폭설만 피해주신다면 혹은 방수 스프레이 한번 뿌려주면 오래 신는 거지. 마지막 착장에는 휘뚤 마뚤 가방까지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개강 시즌이니까 학생들. 개강이 뭐죠? 방학이 뭐더라? 눈물 좀 닦고 주름에 낀 파운데이션 좀 피고. 레더리에 캔버스 포켓 크로스백을 준비했는데 이게 가격이 굉장히 나이스해집니다. 코튼백 컨버스로 부드럽지만 탄탄한 원단감. 메인 포켓에는 15인치 노트북이 들어갈 정도로 여유로운 사이즈감에 별도 포켓이 3개나 있어서 정리가 잘 되는 가방이죠. 디자인적으로 이 아웃 포켓들이 유틸리티한 감성으로도 좋고 캐주얼한 감성으로도 좋고 사이드에 있는 포켓에도 이거 막 물병 같은 거 확 꽂기, 막 꽂고 다니기 좋다는 거야. 아시죠? 수납력 좋고 전투력 좋은 가방으로 추천드릴게요. 요런 그런지한 캐주얼 룩은 제가 입을 겁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FW 시즌을 맞이하면서 OCO와 함께해본 잠바구니 휘뚤 맞뚤 컨텐츠였는데요. 제가 준비해본 제품들 중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셨으면 기존 할인 가격에 저희 할인 쿠폰까지 먹여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요즘 또 비가 오락가락하죠? 다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나이 좀 먹어보니까 건강이 최고더라. 어이가 없네. 프로폴리스 꼭 챙겨 먹고. 자, 그럼 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날씨 이상해, 오락가락해. 외로운데 마음도 오락가락해. 아, 나 맨날 외로워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가 네 영상 보면 슬퍼할 것 같아.